남편보다 더 의지했던 재범입니다. 그러나 진숙의 문제에서만큼은 늘 낯선 아들이 되곤 했습니다. 재범이가 그렇게 달라지는 이유를 순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세혁아. 어, 누나. 무슨 일이야? 네 전화 받고 너무 놀랐어. 누나 좀 만나려고 왔어. 집에 무슨 일 있어? 너 얼굴이 왜 그래? 아니야, 별일 없어. 그럼 무슨 일인데? 재혁 오빠가 서울에요? 무슨 일로요? 사장님이 심부름 보내셨나 보더라. 무슨 일인데 자꾸 사장님이 재혁 오빠한테 일을 시키시지? 또 싸우고 올까봐 불안하냐? 아니에요. 이젠 절대 안 그럴 거예요. 아,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. 응? 언젠가 말을 했었지. 세상 일이라는 게 사람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고. 아니에요, 할아버지. 이제 절대 재혁 오빠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. 너무 믿지 마라. 할아버지. 할애비도 알아. 그 녀석 나쁜 사람 아니라는 거. 그럼 됐잖아요, 할아버지. 나쁜 놈도 아닌 게 나쁜 짓 하니 그게 더 문제인 거야. 그러니 앞으로 재혁이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라. 안 돼요, 할아버지. 저 그렇게 못해요. 할애비 말 들어. 그 놈은 안 돼. 일하세요. 저 가볼게요. 미도극장 사장이 왜 네 매형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? 매형한테 뭘 좀 부탁할 게 있대. 너 왜 그런 일 갖고 나한테 찾아와? 누나가 다리 좀 놔줘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어. 우리 집안 문제도 아니고 미도극장 사장이라니. 그 사람이 너하고 무슨 상황이 있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런 부탁을 해? 우리 집안 문제야, 누나. 뭐라고? 너 혹시 그 사람한테 무슨 약점 잡힌 거 있어? 사고라도 친 거야? 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진숙이 때문이야. 진숙이가 왜? 사돈 처녀가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? 사돈으로 만난 게 아니라 길에서 우연히 만났으면 너 아무개 아니냐 하고 손이라도 덥석 잡았을 정도라니까. 그럼 사돈한테 물어보시죠. 왜? 혹시 그 집단님이 전쟁통에 주워온 자식이 아니냐고요? 안 그래도 물어봤지. 정말요? 사돈 어른한테가 아니라 올케한테. 선생님 진담이신가 보네. 그걸 물어보시기까지 하셨어요, 그래? 내가 늙긴 늙었나 봐. 자꾸 옛 생각나고. 늙으면 그렇대잖아. 사돈 처녀가 그렇게 좋으시면 향수 씨도 이뻐해 주세요. 완전 딴판이라 그런지 마음이 영 다르네. 어쨌거나 사돈 처녀예요. 누가 모르나? 그럼 진숙이가 미도극장 아들을 사귄단 말이야? 응. 언제부터? 좀 됐나 봐. 언젠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. 그럼 그 남자가 미도극장 아들이었어? 근데 그 집에서 반대가 좀 심해. 그렇겠지.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니까. 근데 그 집에서 누나가 매형하고 다리만 놔주면 두 사람을 허락해주겠대.
기가 막히네. 어쩜 자식 혼사 문제를 그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어? 더구나 극장 아들이라면 나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소문이 별로 안 좋은 남자잖아. 소문 갖고 그러지 말어. 누나도 소문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면서 그래. 진숙이가 많이 좋아해. 나 그 남자랑 잘 되게 해주고 싶어. 재혁아. 누나나 나나 우리 형제들 그동안 진숙이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잖아. 진숙이 희생하는 거 그냥 지켜만 봤잖아. 그러니까 누나가 이번 한 번만 좀 힘을 써줘. 내가 진숙이한테 신세 졌으니까 그거 갚는 셈 치고 해야 하는 거니? 나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. 알았어, 얘기해볼게. 나도 전담은 못해. 그래도 노력은 해봐라.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언니한테 그런 부탁을 해. 오빠가 다 살 수 있는 일이야. 내가 그렇게 불쌍해? 오빠 눈에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? 그런 말이 어딨어, 오빠 널 위해. 글쎄 상관하지 말란 말이야.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온다고 해도 이젠 내가 싫단 말이야. 날 놓고 사장님하고 거래라도 했냐고요. 사람 감정 가지고 그렇게 장사한테 흥정하는 거 아니에요. 구질구질하니까 그런 짓 그만둬요. 야, 지워도 지워도 지울 수 없는 그 사람 맨날은 가슴에 빛처럼 젖은 그 사람.